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자, 강한 사람이 되자 해서 이제 고통의 미학을 알아야 된다. 강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려면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때 제가 배불 법칙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성공하기란 비교적 쉽다. 정규 분포 곡선. 결론이 뭡니까? 노력의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집단이 바로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여기서는 노력하면은 엄청나게 제낄 수 있죠. 우리 인구다 그러면 여기서는 똑같은 노력을 해도 수천만 명을 제낄 수 있는데 여기 상위 집단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몇명못 제끼죠. 제낄 수도 없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은 노력의 효과가 엄청나다. 엄청나다. 똑같은 노력을 해서 성과를 이룬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만큼 앞서 나갈 수 있는 반면에 상위 집단에서는 조금밖에 앞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의 효과가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집단이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런 생각을 꼭해 주십사. 요 정도만 되면요. 정말 순탄하게 살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자, 이제 기다림의 미학. 자,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기다림의 미학. 보통 사람들은 요거를 잘 못해요. 기다림의 미학. 이 기다림의 미학, 이 부분이 보통 친구들한테는 없기 때문에 도중에 좌절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걸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끝까지 밀어붙이죠. 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자, 어떤 이제 공부를 예를 들읍시다.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한 것만큼 실력이 서서히 오르고, 또 노력을 안 하면 실력이 서서히 떨어진다. 만약 이렇다라면, 노력을 한 것만큼 실력이 서서히 오르고요, 노력을 하지 않는 것만큼 실력이 서서히 떨어진다. 이러면요, 인생 살아가기 너무 편합니다. 그럼 아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겁니다. 왜냐면, 노력한 것만큼, 성과가 나오네, 잘 되네, 계속 발전하네, 상승하네? 이러면 기분이 좋아서 계속 노력하겠죠. 누구나 성공 안 하겠죠. 또, 노력을 게을리해서 실패합니다. 실패한다 하더라도 정신 차리면 되죠. 노력하면 되니까. 그러면 세상 누구나 다 쉽게 살수 있겠죠. 왜? 노력한 것만큼 계속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열심히 하자, 하자, 하자. 왜? 하면 할수록 난 성공하니까, 지속적으로. 그런데요, 인생이라는 게 이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비약적으로 모든 것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모든 결과는 비약적입니다. 비약.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표시하면요, 양적 축적이 질적 변화를 초래하는 뜻입니다. 양적 축적이 있어야지만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요, 공부란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노력한 것만큼 실력이 향상된다. 이러면 인생이 너무 쉽다 그랬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요, 여기서도 공부를 시작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요. 아무리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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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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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발전에 있는 자신의 모습,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실력이 확 향상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정말 고통스럽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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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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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이 향상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력이 팡 하고 향상됩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가 고통스럽죠. 보통 사람 이런 데서 다 중도 포기합니다. 또 이런 데서 다 중도 포기해요. 그래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법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끝까지 가가지고 성공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해도 해도 안 돼요. 해도 해도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 도중에 좌절하고 포기해버려요. 이걸 모르기 때문이죠. 끝까지 가면 된다는 걸 모릅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 이유를 자, 설명하겠습니다. 공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이만큼이다라고 합시다.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이만큼이에요. 자, 근데 시험 문제가 10문제 나온다라고 합시다. 근데 시험 문제 10문제가 나올 확률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공부를 하죠. 처음에 공부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무리 공부해도 시험에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미치죠. 공부를 해도 안 돼요. 이게 노란 점이 시험 문제입니다. 공부해야 될 건 이만큼이고,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은 이만큼인데,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10개다 합시다. 왜? 공부해야 될 교과서 내용 중에서 시험 문제 몇 개 안 되니까. 그럼 여기까지는요, 아무리 졸라게 공부를 해도, 죽어라고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럼 미친 겁니다. 요 과정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이때 포기하면 안 되죠. 묵묵히 하다가 여기까지 됐잖아요. 와, 이거 하나 잡는 거죠. 이때 실력이 하나 팍 올라가는 겁니다. 즐겁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합니다. 막 이제 공부를 해가죠. 또 해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성적이 안 올라요. 또 아, 나의 한계는 여기에서 멈췄나 보다. 포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끝까지 가다 보면 또 하나 걸리죠. 또 팍 올라가죠. 또 해도 안 돼요. 해도 이제 안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 걸리죠. 또 팍 올라가죠. 또 해도 안 돼요. 이때 또 몇몇 사람 또 포기하죠. 또 해도 난 또 안 되나 보다. 중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면 할수록 서서히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제 어느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이때 공부 이 정도 하다 보면 유도리가 생겨요. 그 다음부터는 이 남아있는 부분은 공부를 안 해도 저절로 돼요. 왜? 이 과정을 통해서 노하우가 생겼기 때문이죠. 공부하는 노하우. 그 다음부터는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남은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상위권 학생들이 공부 방법이에요. 지금 뭘 만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라는 건 어느 정도 양적 축적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예를 들어볼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밥 한 그릇이 열 숟갈로 되어 있다 합시다. 내가 무지 배가 고파. 그럼 선생님 이제 열 숟가락 정도의 밥을 한 그릇을 먹어야지 이제 배가 부르다라고 합시다. 근데 처음에 한 숟갈 먹었습니다. 계속해서 배가 고프죠. 계속해서 배가 고파요. 두 숟갈 먹었습니다. 계속해서 배가 고파. 세 숟갈 배가 고파. 네 숟갈 배가 고프죠. 그러다 아홉 숟갈까지는 계속 배가 고파요. 그러다가 마지막 열 숟갈째 먹었을 때 배가 갑자기 불러요. 자, 질적 변화를 초래했죠. 왜 그래요? 그냥 이때 한 숟갈 똑같은 한 숟갈이에요. 똑같은 한 숟갈이지만 이때 한 숟갈은 질적 변화를 초래하지 못합니다. 왜? 어느 정도 양쪽 축적이 돼야 돼요. 그러다 마지막 한 숟갈째 팍 배부르다는, 그러니까 배 고픈 상태에서 배부른 상태로 질적 변화를 초래하죠. 자, 그럼 뭡니까? 이 질적 변화를 초래할 때 자신이 변하기까지는 엄청난 양쪽 축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요게 좀 달라요. 기간이. 예를 들면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은 조금만 노력하고도 실력이 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지 실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누적적 복습을 한 사람, 안 한 사람, 집중력 있는 사람, 집중력 없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한 사람, 뒤늦게 공부하기 시작한 사람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건 이제 개인 차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노력을 하면 분명히 이 질적 변화를 초래할 이 시기는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사법고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법고시 2년 만에 붙은 사람과 5년 만에 붙은 사람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보통 사람들 그죠? 조급하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미학을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누구는 재수 안 하고 바로 원하는 대학 들어갔는데, 아, 나는 재수해야 될 것 같아. 난 그런 걸 보고 고민하는 사람 불쌍해요. 세상 살면 재수할 수 있죠. 사법고시 2년 만에 붙든 5년 만에 붙든 똑같습니다. 인생 살면서 1, 2년 중요합니까? 남들보다 1, 2년 늦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아는 선배님 중에서 사법고시 7년 전에, 아, 5년 전에 붙었구나. 사법고시를 무려 7년 만에 붙은 선배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 선배 중에서. 지금 이제 검사 지망하고 하면 이제 사법연수원 요번에 이제 수리합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검사 생활할 텐데, 그분이 무려 7년 만에 사법고시 붙었습니다. 보통 친구들이 빠르면 2년, 늦으면 4년 만에 붙는데, 그 선배는 유독
7년 만에 붙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형이에요. 우리 때 이제 우리까지 학생회 장대했던 형인데 나는 그 선배가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보통 사람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더 즐거워하더라고요. 늦은 나이에 늙은 고령의 나이에 붙었지만 더 열심히 하고요. 더 행복해요. 왜? 끝까지 밀어붙여서 됐기 때문에 그 쾌감은 아마 더 컸을 거라고 나 생각을 해요. 실제로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2, 3년 만에 붙은 친구들은 합격턱을 안 내요. 잔치를 안 버리는데 그 형은요. 동네방네 잔치를 다 버렸습니다. 밥도 사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 때요. 나는 그러잖아.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중도 포기합니다. 왜 포기하냐 이 말입니다. 포기하면 그 다음에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잘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굶어 죽습니까? 굶어 죽지 않죠. 내가 5년 전인가 6년 전에 이런 친구, 한숭숭가 아마 이런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아마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검정고시 붙어서 아마 서울대 간 친구 있었는데요. 그때 그 친구가 쓴 책 보면은 그래도 공부만큼 쉬운 게 없어요 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때 베스트셀러가 된 경우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어릴 때 이제 부모님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노가다, 공사판에서 노가다 하면서 생활을 했죠. 근데 그 친구가 그러다가 아 이렇게 노가다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이 비전이었겠다. 그래서 모은 돈으로 노가다 뛰면서 검정고시 보고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서울대 붙었죠. 그래서 그 친구 한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공부만큼 쉬운 게 없다고. 그때 그 친구 나이가 아마 꽤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5인가 6인가. 나는 그 친구 근데 그 친구가 공부한 기간이요 짧지 않아요. 굉장히 길어요. 그 긴 내가 제가 알기로 한 4, 5년 굉장히 기간이 길었던 것 같은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친구는 이미 고통의 미학도 알고 그 다음에 젊어서 고생을 했고 굉장히 강한 인간으로 탈바꿈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이 기다린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를 맛본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그래서 조금 하다가 좌절하지 마십시오. 조금 하다가 이 기간이 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건 서서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비약적으로 간다라는 거.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끝까지 밀어붙이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설사 지금 내가 또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고3 올라와가지고 이런 친구들 선생님 저 고3 올라왔어요. 죽도록 공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시험 결과가 잘 안 좋습니다. 그걸 제가 물어봐요. 그럼 너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어떻게 공부했느냐? 그때 놀았습니다. 3학년 올라와서 정신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안타까워요. 왜? 그래 너가 열심히 했지만 아직 결과가 좀 안 좋을 수 있다. 왜냐면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또 중학교 때부터 더 나아가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한 친구도 있을 거다. 근데 너는 이제 3학년 올라와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지 않느냐. 아무리 너가 3학년 1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고1 때부터 열심히 한 애들하고 아무래도 경쟁해서 좀 힘들지 않겠냐. 따라서 1년 더 공부를 해라. 너무 좌절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뭐냐면 한술밥에 배부를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자 현재의 나의 모습은 과거의 반영이다 그랬죠. 과거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열심히 해온 친구하고 고1부터 공부한 친구하고 어떻게 경쟁이 됩니까? 또 고1부터 열심히 한 친구하고 고3부터 열심히 한 친구하고 어떻게 경쟁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뒤늦게라도 정신 차렸으면 그때부터라도 기다릴 줄 알고 열심히 더 해야죠. 남들보다 6개월이든 1년이든 더 해야죠. 될 때까지. 도중에 포기하면 이때 한 게 아깝잖아. 제가 뭘 말씀드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요. 기다림의 미학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인데요. 올바른 수면 습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강하게 크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정말로 앞으로 원하는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요. 이 수면 습관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수면 습관. 왜냐면 이 잠이라는 걸 참 잘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선생님 강의하다 보면은 막 쓰러져 픽픽 졸고 책상에 엎드리고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면서 정말 안타까운 친구들이 뭐냐면 학원에 와서 조는 친구들이에요. 부모님이 뼈 빠지게 번 돈 학원에 갖다 바치고 힘들게 교통비 들어가면서 학원에 와서 불편하게 책상에 엎드려 자는 친구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 시간에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편히 자면 학원비 아껴, 교통비 아껴, 편안하게 잠잘 수 있어, 눈치 볼 필요 없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와서 엎어져 자요. 수업 시간에 졸아요. 난 이런 친구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면이라는 건 매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감히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에 과학을 강의할 때마다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수면 습관을 어떻게 되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또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죠. 나중에 생물 강의할 때는 해줄 텐데요. 사람이 낮에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하다 보면은 피로 물질이 쌓입니다. 우리 몸을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다 보면 몸이 피곤해지죠. 그래서 몸에 피로 물질이 쌓여요. 이게 이제 호흡을 하다 보면 생기는데 바로 이제 이 피로부산이 생깁니다.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해당 작용을 거치면서 피로부산이 생겨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필요한 양분이 포당이죠. 포당이 피루빅 애시드, 피로부산으로 분해됩니다. 얘가 일부 물질이 젖산으로 변해가요. 일부 물질이. 얘가 이제 그 다음 TCA로 가고 막 에너지 만들어 갑니다. 막 전자전달계 가고. 좀 어렵죠. 그냥 한번 들어도. 그러나 이 피로부산이 일부 물질이 이제 세포에 쌓입니다. 젖산. 이 젖산이 세포에 막 축적되면은 우리 몸이 뻑적지근하고 피곤한 겁니다. 잠을 자야 돼요. 그럼 이 피로 물질은? 이게 피로 물질이에요. 이게 피로 물질입니다. 이 피로 물질은 수면을 취할 때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잠을 잔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통해서 세포에 축적된 요 피로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난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수면 시간은 아끼지 말아라. 충분히 주무십시오. 그렇다고 무한정 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라는 우리 학생들의 경우는 수면 시간이 딱 내가 볼 때 6시간이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딱 6시간. 만약에 6시간보다 적게 자면 안 됩니다. 반드시 6시간 정도는 평균 주무십시오. 평균 6시간.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왕성한 정신적 육체적 인생을 살면서 가장 왕성한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보다도 피로물질이 많이 쌓여요. 그래서 6시간 정도를 주무셔야지만 그 다음날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신같은 친구들 있죠. 뭐 3당 4락, 뭐 4당 5락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수험생이 3, 4시간만 자면 되지 뭐 이렇게 많이 잡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입시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하루에 평균 3, 4시간만 잠을 잔다면요. 여러분들 있죠. 낮에 반드시 졸음입니다. 왜냐하면 3, 4시간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피로물질 젖산이 몸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싸워야 돼요. 또 피로물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침에 몽롱합니다.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학교 와서 줍니다. 그 시간 다 따지면요. 7시간, 8시간 가요. 사람이 몸에 피로물질이 남아있으면 다음날 낮에 왕성한 정신적, 육체적 활동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주무셔야 됩니다. 피로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 다음날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숙면을 취하는 게 이 숙면을 취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충분한 숙면. 만약에 밤에 이 정도 주무시면요. 낮에 낮잠 안 옵니다. 설사 점심 먹고 낮잠이 온다 하더라도 세수 한번 하고 잠깐 1, 2분 정도 눈 감고 있으면요. 낮잠 안 옵니다. 3시간 자고 일하면요. 그 다음날 낮에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팡팡 줍니다. 점심 먹고 나면요. 두세 시간 잡니다. 뭐 흐리멍덩해요. 그 시간 더 베립니다. 그 독서실에서 엎어져 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학생 중에서 어이 선생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세네 시간만 자도 까딱 없던데요. 우리 엄마 아빠도요. 세네 시간 자도 까딱 없던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세네 시간밖에 안 주무시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학교 가고 없을 때 낮잠 많이 잡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솔직히 크게 하는 일이 없잖아요. 추울 때는 따뜻한 곳에, 더우면 시원한 곳에. 그리고 뭐 공부를 합니까? 뭐 운동을 합니까? 솔직히 탁 깨닫게 해서 피로 물질이 별로 안 생겨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낮잠 안 되고 많이 잡니다. 우리 어머님들 집에서 낮잠 많이 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내 말 믿고 낮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밤에 한 6시 정도 충분히 취하고 점심 먹은 다음에 한 5분 정도만 낮잠을 주무십시오. 그 외 시간엔 혼신의 힘을 쏟아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밤에 잠을 안 자고 낮에 팡팡 조는 친구예요. 그 친구들은 성격을 버립니다. 성격 이상자가 돼가 점점 예민해집니다. 이 사람이요, 큰 대의를 앞두고 큰 일을 앞두고 성격이 이상해지고 예민해지고 초조해지면요 성공 못합니다. 이게 만약에 한 일주일이나 열흘만 공부하면 된다 그러면요 일주일 동안 밤새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장기 레이스 아닙니까? 1년 짧게 보면 1년 길게 보면 2년 3년 아니야. 이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수면을 아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수능입니다. 옛날 학력고사처럼 단순 암기 시대, 단순 암기 시대라면 하루에 3, 4시간만 자도 돼요. 몽롱한 상태에서 암기는 됩니다. 근데 요즘 수능 시대죠. 수능은 고도의 이해력과 사고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머리가 생생해야 됩니다. 머리가 맑아야 돼요. 그러려면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대신에 낮에 남들보다 더 왕성하게 집중력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잠자는 시간을 아끼지 말자. 잠자는 시간을 아끼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자면 안 됩니다. 6시간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야기. 자, 인생의 양면성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자, 우리 학생들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양면성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도 들어오죠. 자, 그럼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양면성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 특히 대학 다닐 때요, 유토피아를 꿈꾼 적이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꿈꾼 적인데요. 요즘은 이 유토피아라는 건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제 어떤 이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요. 항상 극과 극이 되는 두 가지가 있죠. 행복이 있으면 불행도 있고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합격한 사람이 있으면 불합격한 사람이 있죠.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쾌락도 있는 반면에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극과 극은 또 만납니다. 이게 요거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자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진짜 평등하고 평화롭고 정말 화목하게 질투도 없고 시기하는 것도 없고 너무나 아름답게 편안하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나도 믿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 힘들구나. 단지 그런 사회를 향해서 좀 더 그런 사회와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회는 불가능하지만 그런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절대선이고 이거야말로 아름다운 거다. 그 과정이 아름다운 거고 그런 결과는 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저는 선생님은 한때 그 사회주의 있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참 좋은 이론이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죠. 그런데 요즘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정말로 잘못되었다. 현실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저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역사적 인물이었다라고 저는 남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철학은 현실적으로 접목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시간 나면 말씀드리고요. 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원하는 일만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가만히 생각합시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똑같이 배부른 걸 먹고 맛있는 걸 먹고 산다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이 사회가 정말 아름다울 것 같죠? 아닙니다. 난 이 사회는 한 달도 안 가서 붕괴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토피아가 존재하려면요. 자,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행복하게 불가냐면 그 사회에서도 쓰레기가 나오겠죠. 또 누가 청소를 해야 되겠죠. 누가 똥을 누르면 똥을 치워야 되겠죠. 정말 그 다음에 막 지저분해질 거 아닙니까? 먼지도 쌓이고 더러워질 거 아닙니까?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이걸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냥 잠만 자고 편히 놀고 막 경치 구경하고 놀러 다니고 그럴 거 아닙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애 놀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자, 제가 그런 생각하는 순간 야, 세상 살면서 역할 분담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물론 유토피아가 되려면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이타심, 모든 사람이 남을 위하는 이타심을 다 갖고 있다면 그때는 가능하겠죠, 유토피아가. 그래서요, 이 사회가 발전하려면 이걸 갖도록 사회를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요, 누구나 자발적으로 굳은 일을 하려고 그러겠죠. 신문을 돌리고 힘든 일,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고, 봐요, 다리 놓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군인,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유토피아 사회에서 전부 다 편한 일만 하려고 그러죠. 제가 뭘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계층화된 겁니다. 계층화, 나쁘게 말해 계급화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편한 일, 좋은 일 이런 걸 자꾸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 사회가 이렇게 보내져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요, 불행이라는 게 없죠. 불행이라는 게 없으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겠죠. 그럼 행복하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를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다. 그러면 막말로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을 겁니다. 왜? 불행이 뭔지. 불행한 걸 봐야 이게 행복한 걸 알죠. 죽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거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게 없으면 살아있는 게 당연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 그런 식이에요. 실패가 없으면 성공이라는 건 당연한 거죠. 성공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이걸 다 경험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극과 극은 통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불행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행복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죽음을 맞닥뜨려서 강아지가 죽었다든지 우리 뭐 할머님, 할아버님 돌아가셨다든지 이 죽음을 통해서 삶의 아름다움도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 불합격한 것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합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느껴야 되고, 주위에서 자기 스스로 실패도 해보고 다른 사람이 실패하는 걸 보고 왜 성공해야 되는지 그것도 느껴야 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걸 좀 더 풍요롭게 넓게 볼 수 있는 이 시각을 기른 학생들은요, 인생이 훨씬 풍요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단면만 보지 마시고 양면성을 보시고 이게 왜 공존할 수밖에 없는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라는 겁니다. 그 젊었을 때는 제발 다양한 경험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인적 경험에는 한계가 있죠. 직접 경험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직접 경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간접 경험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발 틈틈이 책을 많이 읽고 어른들 이야기, 선배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 강의를 듣는 것도 하나의 좋은 간접 경험이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엄청나 큰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이야기인데요. 아까 이야기했죠. 어떻게 하면 강해질 것인가? 바로 이타심.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 이건 아까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바로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 이게 있으면 이 사람은 정말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말 안 해도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주제의 강의는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엔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왜 공부를 못 하는지 그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